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지난주에 딩커를 켰더니 잠에서 깨자마자 많은 게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인 건 새로운 제작 레시피들이었는데요. 계단 종류가 늘어났고, 구리낫이 생겼고, 귀여운 멜론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빌딩 라이센스 레벨 3가 깨져서 바로 레시피가 들어왔나 봐요. 다음으로 우리 오리너구리 친구들의 집이 굴에서 어엿한 나무집으로 바뀌었어요. 전월에서 펫 이름도 바꿀 수 있게 됐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 하고 이루인네 가게에 갔더니 원뱃 호루라기가 있네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거 원래 있었나요? 댕댕이 집도 생겼어요. 드디어 댕댕이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네요. 집을 설치하고 댕댕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만 놓아주었더니 흰둥이는 집을 인식하는데 검둥이는 못하네요. 하나 더 사다 설치해 주었더니 드디어 둘다 집이 생겼어요. 물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오랜만에 낚시를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물고기들이 안본새 양아치가 됐네요. 자리를 옮겨서 겨우 두 마리를 잡았어요. 캠프파이어로 구워봤는데요. 민물고기였나 봐요. 이럴 때 아니면 쓸 일이 없는 바베큐 그릴러도 한번 구워봤어요. 이건 바닷물고기였나 봐요. 바닷물고기가 민물고기보다 영양가가 높네요. 식량을 준비하신다면 바닷물고기를 추천드릴게요. 물고기를 사용한 요리도 생겼나 봤는데 그렇진 않네요. 새로운 동물이 생겼는지 섬을 둘러봤는데요. 세상에, 목도리도 마빔이네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죠? 포획을 해보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 친구 속도가 거의 부시데빌급인데요? 심지어 전기 공격까지? 가까이서 맞으면 3연타로 라이프가 깎이니까 조심하세요. 겨우 포획에 성공했네요. 죽이면 고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사냥을 해봤는데 썬더색이라는 게 나오네요. 부시데빌의 플레임색이랑 비슷한 건가 봐요. 데저트 피어라는 꽃도 새로 생겼네요. 이번 업데이트는 사막 테마였던 걸까요? 색이 쨍해서 이쁘네요. 도감도 열어봤는데요. 물고기 한 종이랑 벌레 한 종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용사 셀리는 아무리 열심히 부탁을 들어줘도 마을에 입주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셀리도 마을 주민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셀리가 마을에 놀러 왔을 때 영업을 몇번 당해주면 우리 마을에 놀러 앉겠다고 하는 걸볼수 있어요. 살롱디드가 생겼죠? 원래 페인트는 이동수단에만 칠할 수 있었죠? 이제는 상자에도 칠할 수 있다고 해요. 페인트 하니까 지미가 생각나서 비 오는 날 지미를 찾아가 봤는데요. 세상에, 배 주위에 상어가 맴돌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착륙했는데 헬리콥터가 펑 터져서 사라져버렸어요. 물속에 빠진 것 같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배 밑으로 들어가 헬리콥터를 건져냈는데 성공했어요. 아무래도 헬리콥터는 배 위를 물속으로 인식하나 봐요.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지미를 만나러 상점에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금색 페인트를 팔았었는데 오늘은 크롬색 페인트를 파네요. 이것도 업데이트일까요? 신기해서 구매해봤어요. 집에 가려고 보니 헬리콥터를 탈 수가 없네요. 상어가 가득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게 생겼어요. 열심히 상어를 피해서 겨우 육지에 도착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기 전에 새로 산 페인트를 써볼까요? 오, 확실히 비싼 거라 그런지 용달블루 페인트보다는 훨씬 예쁘네요. 이번 업데이트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이거 말고도 새로 생긴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영상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으로 올려야 할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안녕. 구독해주면 안 돼?